네 번째 썰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김동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김동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이 좀 내용이 좀 복잡한 것도 있고, 길기 때문에 최대한 또박또박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지금 일하게 된지 5개월이 지났네요. 바쁘긴 하니 벌써 6개월에 가까워지네요. 그래도 여태 다니면서 느낀 점은 회사에 대한 불만은 딱히 없었습니다. 제가 불만이 없다 할 정도면 저에겐 좋은 곳이 맞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란 변수가 이젠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네요. 처음엔 여태 계속 잘리고 오래 못 다니고 이러다 보니 여태 좀 다니면서 다른 데서도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이긴 했었는데 근로 고용 안정성 자체가 없다 보니 그냥 시켜만 주십시오. 였었던 것 같네요. 처음 입사 당시 같이 일하는 부서에서 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라 안정감도 없고 바쁘게 정신없이 일했다가 이젠 그걸 체계가 좀 잡혀가고 어느 정도 돌아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체계 없을 때 집이 멀다 하면서 힘들다는 얘기하길래 저랑 같이 일하는 윗사람은 그 사람을 일찍 보내게 하려고 돕고 이러다가 나중에 그 사원은 본성이 드러나서 이젠 그냥 일 끝날 때쯤 되면 바로 쌩하고 가네요. 네, 선별은 맞춰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가 처제사라 그런지 그냥 제멋대로 하는 것도 있고 예의도 전혀 없고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진심담아 본성대로 살짝 얘기했다가 화내냐고 얘기했던 그 예의였던 인간이었습니다. 아, 이거 뭔지 알것 같네요. 20대 여자고요. 진짜 외모에 얘기하기 그렇지만 진짜 외모가 이래서 성격도 저런가란 생각까지 들 정도네요. 마스크 없었으면 안구 테러. 그래서 요즘에 마스크가 굉장히 좋은 기능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소래의 어떤 그런 컴플렉스를 가려주는 역할. 계속 있겠습니다. 아참, 회사의 한 팀은 5명이긴 한데, 그 5명 중 실제로 A 업무를 하는 사람은 3명이고, 나머지 2명은 B 업무를 위주로 하네요. 저는 어쩌다 보니, A, B 업무 비중이 차이는 있지만 둘다 하고 있습니다. A 업무 저랑 중간 관리자 남자 사원. B 업무 사원 대리. A 업무는 사용하고 후 청구하는 품목. B 업무는 발주 형식. 그냥 나오면 파는 거. 저기 위에서 말한 20대 여자는 A 업무가 주 업무고요. 딱 자기 할 일만 합니다. 그리고 B 업무만 하는 2명 중한 명은 대놓고 말하기는 뭐한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이긴 한데, 그래도 자기 할 일은 어느 정도 최소화는 합니다. 또 나머지 한명 대리는 저보다 나이도 3살 많고, 직급도 높은데, 실무는 저보다 훨씬 모르는 것 같고, 하는 일도 없고, 맨날 노는 것만 보이네요. 그 실례로, 오늘 아까 오자마자 얘기한 게 있는데, 물품 치고 넣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조금이라도 모르면 무조건 다 피하려고, 안 하려고 하고, 모두가 전화 받는 거에 항상 전화 안 받고, 출근은 거의 시간에 딱 맞게 오고, 퇴근은 칼같이 하고, 아무튼 전형적인 MZ세대 특징이네요. 그런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이상한 작자입니다. 네, 이분도 여자입니다. 아까 그 탓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아, 남탓요. 저기서 중간 관리자 남자를 언급 안한 이유는 그분이 그래도 저 생각해서 쓴소리나 도와주는 것도 많아서 안 적었어요. 사실 그분이 몇번 위계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태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다 보니 무작정 말을 하려니 성질만 나갈 것 같고 말도 안 듣는 예의 없고 무개념 인간에게 그런 걸할 바에야 그냥 내가 A 사원 일을 뺏어서 설 자리 뺏어버려서 보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드네요. 그 비대리는 중간 관리자도 같은 생각이지만 저에게 처음부터 저 인간은 딱 자기 이득만 생각하는 사람이니 취급하지 말라고. 그런데 막상 오늘 얘기할 게 있어서 말하니 자기들끼리 해결하라고. 이래서 전 아무도 무작정 다 믿진 않습니다. 경력이 많은 만큼 피할 길은 다 생각해두니 사실 엄청 좋다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보통 다른 여태 만났던 사람들보단 나은 정도네요. 뭔가 이야기가 길었네요. 현재 상황. 혼자 6시 넘어서까지 하는 경우가 많은 중간 관리자. 항상 1시간 일찍 와서 일하는 분. 습관이라고는 습관이라고 하는데 대단함. 물론 중간에 자기 할거다 하는 거 봄.
하지만 열심히 일하니 별 생각하지 않습니다. A 사원. 일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정작 보면 항상 하루에 한두 번씩 20분 자리 비우고 퇴근 시간 직전에는 일 떠넘기고 가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귀찮거나 하는 건다 피함. 그리고 그 사람 실수도 점점 늘고 잦아지고 있어서 이젠 안 믿고 뺏어버리고 싶은 심정. B 대리. 그냥 개노다. B 업무. 그냥 발만 거쳐서 하는 수준인데 자기가 하는 급으로 하길 바라는 이상한 놈. 아, 놈입니까? 아니면 다른 그겁니까? 네, 비사원. 모르겠음.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한 건 예전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팀장 관리 자급인 이사님이 여자분입니다. 초창기 멤버이고 예전엔 고생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웃긴 건 영업 쪽이나 기술 쪽은 대부분 남자인데 관리 쪽은 여자가 많네요. 중간 관리자가 저에게 얘기하기로는 여초에 오래 있어봐서 아는데 여초에서는 말도 잘 못하고 힘들다고 그래서 자기 의견 잘안 내세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 회사에선 여태 비상식적으로 겪어왔던 회사들보다는 훨씬 나으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선 좋게 생각하고 다니는데 그냥 제가 처음에 생각한 대로 버티는 게 답일까요? 아니면 그냥 얘기한 대로 질서 잡는 걸 익혀서 해야 할지. 사연 읽으셔서 감사합니다. PS. 아 참, 저 사연에 앞서서 전 요즘 일할 때 딴짓 안 합니다. 서브 회선으로 업무 보는데 그걸로 딴짓도 안 해요. 예전에 사실 카톡 많이 하고 딴짓거리를 했는데 여기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랬다가 놓치면 끝장이라. 심지어 제대로 해도 가끔 놓치던 판국이라 라고 적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빌런이 많다는 얘기네요. 여자 빌런이 많다는 얘기네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여자 빌런이 많은데 자기들이 왜 빌런인지 모른다는 거죠. 예. 심각하네요. 보통 사무실에 여직원을 쓰는 이유가 왜 쓰냐 하면 뭐 일을 잘해가 쓰는 경우도 있지만 남자들보다 꼼꼼해서 쓰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예. 보통 여자들이 더 꼼꼼하고 실수가 작게 하기 때문에 엑셀이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사무용 프로그램을 더잘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특화되기 때문에 여직원을 쓰는 건데 근데 특화가 안돼 있네요. 지방이었으면 지금 집에 갔겠네. 근데 오히려 좋은 겁니다. 김동님한테 제가 얘기할게. 김동님, 잘 들으십시오. 이거 희소식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주위에 빌런이나 고문관들이 많으면 님이 더 올라가기 좋은 기회입니다. 예. 네. 아니, 오히려 이게 좋아요. 이리 밑바닥 깔아주는 게 회사장님 더 좋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조직사회에서. 너무 엘리트만 있으면 힘들어요. 원래 그게 더 힘들어. 빌런들만 있는 것보다 엘리트만 있는, 오히려 뭐 대기업 같은 데 보면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다 엘리트잖아. 다 엘리트. 다잘 나가. 나도 열심히 했는데, 더 열심히 해. 더 잘해. 어? 이 사람들 안 놀아. 뭐 사람인가 기계인가 막 헷갈릴 정도로 안 놀아요. 그래서 막 수준 차이 많이 느끼거든. 예. 네. 이건 좋은 거예요. 김동훈 이걸 생각을 발상을 다르게 하면 돼. 오히려 이런 빌런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잘하면 튀어 보여. 내 일만 열심히 하면 튀어 보입니다. 예. 네. 이거 기회입니다, 이게. 이런 빌런들이 많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은 모르잖아. 자기가 왜일 못하는지. 자기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잖아. 그냥 놔두세요, 그냥. 예. 네. 그냥 문제 있는 직원. 그냥 저렇게 살게 놔둬요. 예. 네. 예. 네. 회사도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어. 이거, 자, 김동희 잘 되세요. 그냥 실수하면, 아,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업무도 배우고 좋네. 회사의 지분도 더 많이 차지하고, 내가 만약에, 내가 1인분인데, 그러니까 기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저 사람들이 1인분 못하니까, 내가 0.5인분 더 한다 생각하면 돼. 1.5인분 하면, 당연히 이게 회사에서 높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아니면 신경 쓰겠습니까? 이게 티가 안 나는 것 같아 티가 나거든요. 전산에 무조건 티가 납니다, 이게. 누구는, 개나 소나 할줄 아는 기초적인 것도 못하는데 누구는 자기 것다 하고 남의 것까지 충실하게 해주면
티가 바로 납니다. 그럼 나중에 내가 진급하거나 월급을 올려달라고 얘기해도 명분이 있기 때문에 올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 네, 김동님 만약에 올해 끝나고 내년에 뭐 연봉 협상하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것도 있지만 알아서 많이 챙겨주지 않잖아. 그러면 사장님, 저 그래도 제목도 다 했고 옆 직원들 빵꾸 나는 거 뒤치다꺼리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랬었나? 아 미안해. 아 내가 그걸 깜빡했구만. 이렇게 또 만약에 월급을 많이 챙겨주면 올려주면 명분 생기고 웬만해서는 회사에서 이거 올려줄 거면 알아서 저 직원들은 안 올려주고 올려줄 거야. 네, 저렇게 하기 놔두세요. 저 직원들 그냥 저렇게 막 실수하고 일찍 가기 놔둬요. 이까 있잖아요. 저 높은 분들도 생각이 없는 게 아닐 거예요. 이 기회입니다, 김동민. 완전한 기회야. 그냥 저 사람도 말도 섞지 마시고 그냥 주세요. 그냥 내가 할게요. 예. 네. 그냥 뭐 업무를 분담해서 뭐좀더 효율적으로 하겠다느니 아니면 저 사람들을 어떻게 대화를 시켜가지고 관찰을 시키겠다니 어떻게 좀 일을 잘하게 도와주겠 그런 생각하지 마 그냥 일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님 열심히 하잖아 그러면 높은 사람이 보고 어우 저 김동희란 친구 요즘 젊은 친구와는 다르게 늦게까지 일하고 책임감 있고 좋아. 요즘에 저런 친구 찾기 힘든데 봐봐 여 직원들 봐봐 지밖에 모르고 일도 못하는데 어? 맨날 남 탓이나 하고 화장이나 고치고 쇼핑몰이나 보고 있고 그러면서 월급이나 달라 그러고 근데 김동 저 친구는 다르잖아. 나는 그래도 지방에 나와가지고 뭔가 좀 적응하는 게 어려울 텐데 그래도 뭐 회사 와가지고 저번에 실수하긴 했지만 자기 일도 이제 좀 충실하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옆에 직원 못해도 도맡아서 하고. 자기의 이득보다는 회사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런 좀 이득을 더 생각하는 자기가 좀 힘들어도 회사를 위해서라면 좀 나설 수 있는 아 그런 직원인가 보네. 잘 뽑았네.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티가 납니다. 이건 무조건 티가 나요. 이미 봐도 티가 나잖아. 그럼 높은 분들한테 티가 나요. 바로 티가 나. 그러면 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김동님 요거 업무 김동님한테만 줄게요. 다른 직원한테 맡기려고 하니까 아, 저 친구들은 뭐 김동희도 보셨다시피 저것도 처리 못하는데 어떻게 일을 주겠어요. 그래서 이거 하면 제가 따로 김동희한테 수당 더줄 테니까 따로 챙겨 줄 테니까 이 김동희 맡아서 해봐요. 이렇게 일을 더줄 수도 있는 거야. 그럴 기회가 생깁니다, 분명히. 이미 지금 한 일을 이제 그게 뭐냐 하면. 이상하게 저한테 맞는 빚이 늘어나는 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일을 잘하니까 주는 거야, 회사에서. 바보가 아니에요. 자, 김동희 오기 전에 수많은 직원들도 써봤을 거 아닙니까? 써봤는데, 김동희한테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일을 준다는 거는, 아, 얘가 할줄 아네. 저 여직원들은 못하는데, 아야, 이제 정규직이기 때문에 안 잘려요. 자, 김동희 수습 끝났잖아요. 수습 끝났어. 예, 김동희 수습 끝났거든요. 정규직입니다. 그러면, 웬만한 거 아니면 안 자릅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함부로 못 잘라요. 이미 정규직신 분 아닙니까? 김동희 지금 수습 끝났거든요. 6개월을 일한 지 이제 6개월 다돼 간다고 했잖아. 3개월 끝났잖아. 그러면 회사에서도 이미 정말 특별하게 잘못한 거 아니면 어떻게 못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거 좋은 겁니다. 회사에 빌런이 많다는 건 좋은 겁니다. 나중에 이거 썰을 풀어야겠다. 빵꾸 내는 직원들이 많다는 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간만 해도 튀거든요. 중간만 해도. 내일만 잘해도 엘리트란 소리 듣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김동님은 이런 모습 보여주면 돼. 저런 거 가지고 짜증내고 열받고 하는 것보다 그냥, 난 내일 할 건데 약간 그냥 약간 신선처럼 아무 표정 변화 없이 그냥 내일 맡을 일만 하고 힘든 티안 내고 싫은 티안 내고 그냥 맡겨만 주십시오. 제가 다 하겠습니다. 저 직원도 믿지 마시고, 저 주세요. 저는 일하려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 믿으십시오. 예. 제 누굽니까? 힘들어도 제가 맡은 일을 무조건 어떻게든 다 끝내는 사람 아닙니까? 예, 이렇게 뭔가, 그냥 약간 그 부처처럼 이렇게 표정 변화 없이, 예.
이렇게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김동님은, 그러니까 저 직원들이, 제가 이런 거왜 해야 돼요? 아니, 김동님 뭐, 제 남친한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받아주지 마. 받아주지 마요. 그냥 놔둬요, 저렇게 살게. 예. 어차피 부모님도, 내가 보니까 그런가, 부모님도 해결 못한 사람들이에요. 부모님도, 자식이 저렇게 놔두도록, 저렇게 되도록 놔둔 사람들인데,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김동님은 뭐, 여기서 뭐, 아무런 연이 없잖아요. 연이 없는데, 일단, 김동님 죄송한데, 그 여자분 정말 좀 많이 그런가 보네요. 마스크 벗어도 진짜 안구테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좀 피해의식이 많은 것 같아, 평소에. 평소에 뭔가 좀 피해의식이 많은 것 같네. 엄청 많은가 보네. 일단 중요한 건 김동님 회사 다니는 여직원들 중에 일단 외모가 좋은 사람 없다는 거. 김동님 투필하기 여자 외모를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굳이 언급도 없는 걸 봐서 일단 예쁜 사람이 없네요. 그건 확실하네. 일에만 집중할 수 있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좋네요. 오히려 여자의 외모 이쁘고 하면 막 흔들리고 막 그렇잖아, 막. 옆에 막 쳐다보고 하는데. 뭐 그렇게 막 그렇게 진짜 막 진짜 이쁘신 분들 없어 보니까. 정말 일에만 집중할 수 있네요. 정말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김동님이 그분들한테 또, 당할 수 있다는 거. 이 당한다는 건뭐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 보이시니까 김동님. 와, 저 남자분은 내가 막 이기적인 행동을 다 받아주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어차피 저희 여직원들은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회사라는 게 있잖아요. 회사라는 게 아무리 뭐 요즘 직원들이 뭐, 그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뭐 취업이 불경기다 하더라도 여기 회사가 만약에 복지가 나쁜 회사가 아니라면 좋은 회사라면 당연히 일을 하면 뭔가 성장하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성장한 맛이 없으면 회사에서도 당연히 이 직원들도 오래 못 버틸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못 버티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이 안 되잖아. 회사에서 외압을 가할 거예요. 이 김동님하고 저 사람도 실력차가 벌어지고 성과가 벌어지면 당연히 구박할 수밖에 없어, 지켜보다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일단 지켜만 보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회사에서도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 보고는 있어. 그러니까 김동님의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많은 사람들 고용해 봤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오는지 봤는데, 지금 당장 얘기하면 또 일하는 데또 시스템이 또 마비될 수 있고, 만약에 저 사람들 뭐라 하게 막 나가잖아. 나가잖아. 그러면 또 사람 뽑고 하는데 그 공백 생기면 딘동님이 그뭐두 사람 세 사람 뭐 해야 되잖아요. 회사가 뭐 사람이 많아가지고 한두 명 없는 게뭐 티가 안나 모르겠는데, 또 저런 사람도 없으면 티가 나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켜만 보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뭐한 가지 진다고 일 없으잖아요. 일 없으면 바로 뭐가 착! 될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참 생각 없는 사람도 많네. 아, 뭐갈데 많은가 봐요, 이 직원들은. 갈데 많은가 봐. 여기 그만둬도 갈데 많은가 봐요. 한 나이 한 서른 넘어가면 생각이 달라지겠지. 저 B가 이제 그래도 님 있잖아요. 요 중간 관리자분은 굉장히 잘 만나셨네. 잘 만나셨네요. 그리고 이게 업무가 A 업무, B 업무가 있는데 B가 훨씬 더 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발주라는 거는 그냥 나오는 거 그냥 그대로 그냥 입력만 하면 되는 거고요. 사용 후 청구하는 건 이게 더 많아요.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발주는 이미 주문받은 거를 처리하는 거고, 사용 후 청구하는 그쪽이 물어봐가지고 뭘 했는지를 파악을 하고 다시 입력을 해야 돼. 그리고 전화도 해야 되고. 예, 이것도 그냥 개나선으로 다 하는 겁니다. 저도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이런 거 해봤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게 업무 역량을 봤을 때는 A가 훨씬 더 낫죠. 근데 B를 시킨다는 건 이건 솔직히 말하면 중학생도 시킬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근데 이것도 못한다고 하면 정말 답이 없는 거죠, 회사에서. 자기 부동 파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둘다 여자입니까? 저 B 업무 하시는 두분 다, 둘다 여자예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예스님. 예, 정말 축하드려요. 예, 생일 축하드립니다. 미역국 드셨는지 모르겠네. 한 분은 말하기 뭐 해서 안 썼다고요? 제가 아까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남자분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이거 보면, 아무튼 전형적인 MZ세대 특징이라고. 자, 이것도 잘못 읽은 거예요. MZ, 자, 진동님. 유튜브는 아니면 저 언론에서 자꾸 MZ를 묶어버리는데 이게 다르다니까. M은 MZ잖아요. M이 뭐냐? 밀레니엄 세대. 예. 1981년부터 1996년까지 이 세대를 M이라 부르고, Z는 1997년부터 2012년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봐봐. M의 가장 상층인 1981년하고 Z의 가장 끝자락인 2012년, 31년이 차이라는데 이걸 가지고 묶으면 안 돼. 그냥 그리고 MZ세대 특징이 뭐냐? 그냥 저 사람들은 그냥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Z세대가 자기밖에 모른다 하더라도 자기 일은 하고 얘기하는 거야. 자기 일은 다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다 하는데 그 이상은 참견하지 말라 이거예요. 대신에 Z세대는 그런 거야. 내 몫은 무조건 다 해야 돼요. 내 몫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건 M도 아니고 Z세대는 아니고 그냥 또라이야, 또라이. 예, 돌연변이. 돌연변입니다. 그냥 저 사람들하고 뭔가 정서적인 교감?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일하기 위해서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하기 위해서. 그냥 먹고 살려고 그냥 적당히 그냥 일적으로 만나는 정도? 딱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아, 기만자네요. B 대리는 건들 필요가 없겠네요. 근데 좀 불쌍하다.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 불쌍하네요. 그, 저 B 대리 같은 경우에, 이분도 나이가 3살이 많은데 대리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참, 사장님, 참 고충이 많겠습니다. 고충이 많으시겠어요. 왜 여기서 대리밖에 못 다는지 알것 같네. 예, 알것 같습니다. 보통 자기 자식이면 진급도 일찍 시키고 빨리 성장시켜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뭔가 대리인데 일 못한다고 하면 참 문제가 있는 거네요. 예. 아무튼 뭐 빌런들끼리 만났네요. 빌런들끼리 만났네 둘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 대리하고 또 여자 사원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 예, 사이가 많이 안 좋아요. 아니라고 사이 좋다고요? 아 그래요? 빌런들끼리 뭐 친하긴 한데 뭐 서로 동명상련이니까. 아, 다른 사람이라고? 아 그렇군요. 그럼 어쩔 수가 없네요. 어쩔 수가 없네. 아 그렇군요.
아, 왜 사이가 좋은지 알겠다. 저 대리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그렇게 되는구나. 일단 이건 뭐 사연에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빼겠습니다. 예. 놔두세요, 그냥. 건들지 마시고 놔두세요. 예, 놔두십시오, 그냥. 괜히, 그 사장님 자제분 건드려봐야 좋을 게 없어요. 그냥 놔둬요. 잘 됐네, 어떻게 보면. 자, 종합적으로 보면, 잘 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게 김동님이 그냥 저 사람들 신경 덜 쓰면 돼. 덜 쓰고, 내가 좀 일을 더 많이 해야겠다. 더 잘해야겠다, 이 생각하면 하는데요. 그러면 회사에서 분명히 챙겨줄 겁니다. 아, 우리 사람 잘 뽑았구나. 잘 뽑았구나. 네. 왜냐하면 이거는 무조건 회사에서도 님 챙겨줄 만한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하면 돼, 계속. 계속 있잖아요. 내거 열심히 하면서 저 사람들 뭔가 부족하면 저 사람들 부족한 거 챙기고 하면 됩니다. 좀 뭐, 좀 내가 일을 좀더 하더라도, 뭐 퇴근 시간 늦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마음먹으면 나쁜 회사가 아닌 것 같아, 김동희. 물론 이게 보통의 회사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긴 해요. 근데 이게 보면 김동희님이 겪고 있는 게 어디서 많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김동희? 근데 김동희만의 일은 아니에요, 사실. 예. 네. 김동희만의 일은 아닙니다. 이게 보면 여자가 직원이 많은 회사에서 많이 벌어져요. 예. 네. 여자 직원들 사무직군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김동희님이 지금 겪고 있는 사례, 사회복지. 사회복지 같은 데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자분들 좀 빌런 비중이 좀 높아요. 여자분한테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쁘긴 한데, 예, 사회복지나 뭐 사회복지사 같은 곳이나 센터 같은데, 그리고 사회복지 공무원, 그리고 일반 행정 이런 데서 많이 벌어집니다. 아마 공무원분들은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예, 여자분들이 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분들하고 좀 다른 게 사회 책임감에 있어서 좀 남자분들하고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적어도 내가 일을 처리해가지고 남들한테 피해는 예. 안 가게 해야 되는데, 예. 그 자기 일도 책임 안 지고 못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엄청 많아. 그러면서 자기들이 일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런 여직원들 군상이 좀 많아요. 그럼 여직원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겠죠. 근데 사실이야. 회사는 이윤직 자리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건 아마 여자분들 좀 반성 좀 해야 될 거예요. 얘기 듣고. 예.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근데 웃긴 게 그런 거예요. 여자분들이 자기가 일을 못하거나 내가 좀 실력이 딸리면 뭔가 배운다거나 어떻게 발전시켜 나간다거나 한번 내가 뭔가 좀 민폐짓을 했으면 더 이상 안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호의가 되고 권리가 되잖아. 그러면 이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참 여자분들 먹고 살기 힘들겠다 다음부터 진짜. 점점 가면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들겠다. 김동희 고생하시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여자만의 조직은 어쩔 수 없어. 그냥 저런 거를, 아,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저런 사람이 많으면 도움이 돼요. 일할 때는. 그냥 내가 일을 좀또 하면 돼. 예. 네. 이런 생각까지 불편해요. 아니, 내가 내일 다 했는데 왜 남의 것까지 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 불편하고, 반대로, 오히려 저런 사람들이 밑밥 깔아주니까 내가 올라가는 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저런 사람들이 밑밥 깔아주니까. 자기들은 자기가 밑밥 깔아주는지도 모르겠죠. 여자분들이 그거 아셔야 돼. 내가 이거 팩폭을 할게요. 여자분들이 아마 이런 얘기 듣기도 기분 나쁜데. 여자분들, 왜 회사에서 여직원들을 안 쓰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1인분을 못하니까 안 써주는 거야, 1인분을. 회사에서 많은 걸 바라는 게 여직원들한테 1인분만 하면 돼, 1인분. 그 1인분도 못하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여자분들이 이제 사회적 입지가 좁아지는 겁니다. 좁아지는 거예요. 이거 아마 시간 지나서 얘기를 못하면 여자분들 진짜 입지가 더 좁아질 겁니다, 이게. 이런 얘기하면 또, 아, 붕어야 또 여자를 갈라치기니 뭐니 뭐, 어? 왜못 잡먹어서 안달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회사가. 회사 방침이. 언제까지 싸고 들고 언제까지 봐줄 것 같습니까? 지금도 회사에서 보면 지금 나라 어떤 그런 방식이 좀 비정상적이라서 좀 눈치 보고 있는 거지. 회사에서 정말 뭔가 좀 경쟁 사회로 제대로 해버리면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이거. 진짜 여자분들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회사에서 내가 못한다고 뭐, 내가 부족하다고 있잖아요. 뭔가 어리광부리고 뭐, 받아주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갈것 같아요? 언제까지 봐줄 것 같습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좀 이런 얘기까지 나오긴 했는데, 여자분들 이거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1인분 못하는 직원 안 뽑습니다. 1인분 못하는 직원. 회사에서 여직원을 뽑을 때 뭔가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맡은 임무에 대해서만 제대로 해야 될거 아니야. 뭐 남자는 뭐 이것저것 멋지를 부린다 하더라도. 근데 이것마저 못한다면 정말 나중에 가서 한 5년, 10년 지나면 진짜 갈 데가 없어, 이거. 안 받아줘, 이게. 이건 좀 진지하게 들으셔야 돼, 이거는 진짜로. 이게 언제까지 통할 것 같습니까, 이게. 진짜 한 5년 뒤, 10년 뒤 되면 재밌어지겠네요. 정말 재밌어지겠다. 지금 그나마 회사에 들어온 사람도 운 좋은 사람들이죠. 정말 운 좋은 사람들이지. 태패스님, 5,500원 감사합니다. 여직원의 직원의 사기고양 업무와 사내 연예인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왜 태패스님이라는 아시바 쪽에서 왜 그런 분이 없는 겁니까? 그럼 님도 그렇게 하셔야죠. 태패스님, 태패스님, 그럼 님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직원들 써야 될거 아닙니까? 젊은 여직원들 그 아시바 하는데 써야 될거 아니에요. 난간 작업하는데. 근데 왜안 쓰는 겁니까? 님도 그렇게 하셔야죠. 웃긴 게 그런 거잖아. 상대적으로 몸을 안 쓰고 편한 일에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얘기하다 보니까 좀 내가 좀 쓴소리하게 됐는데 이거는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회사에 시키는 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건 간에 성별을 떠나서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 못할 것 같으면 일하지 마세요. 회사 안에 들어와가지고 일하겠다 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김동님 이거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내일 열심히 하면 돼. 내일 하면서 저 사람 뒤치다꺼리까지 하면 회사에서 내가 입직 올라오고 성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님이 진급하기도 좋아요. 진급하기 좋고 내 커리어를 쌓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들 원래 저런 동물이니까. 저런 사람이니까. 원래 빌런이니까. 태생적으로 빌런이기 때문에 나이 먹어도 빌런이다. 빌런은 빌런대로 살아라고 하세요. 난 사람이니까 사람대로 살겠으니까. 이런 마음 가지시면 됩니다. 아무튼 고민사항 감사합니다, 템페스트님. 예. 그렇죠, 김동님. 버티세요. 무조건 버텨요. 그러면 김동님, 한 3년, 4년 지나자, 그럼 회사 입지가 엄청 높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2년, 3년 버티면 돼. 그러면 회사에서 짬대리 다잖아. 달면 회사의 목소리 커지고, 그러면 회사에서 님 보고, 님이 회사 일을 많이 하잖아. 지분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만약에 뭐, 좀 회사에 바라는 거 있죠. 그 모니터 2개 있죠. 저 모니터 2개 사기, 해! 김동님 같이 일 열심히 하는 직원에 필요하지. 저 모니터 한 3개 정도, 써! 뭐 어떤 거 필요해? 4개 정도, 4개 달아, 그래. 뭐 5개, 6개 달아. 하고 싶은 거다 해. 이렇게 할수 있는 거야. 그 전까지는 참으셔야 됩니다. 예, 김동님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아, 2개 해줬다고요. 김동님 이것도 왜 해줬는지 아세요? 이것도 왜 해줬냐 하면 이미 일을 잘하고 회사에 어떤 그런 꾸준히 일다 해주니까 보상 차원에서 명분이 생긴 거죠. 김동인 또. 예. 네. 명분이 생긴 거죠. 아, 이 직원은 이 정도 챙겨줘도 되는갑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 직원이니까. 나중에 필요한 거 있으면 좀더 얘기해도 되겠구나. 여러분도 이 얘기 꼭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사에 빌런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좋은 겁니다. 욕받지 않은 사람, 빵꾸 나는 사람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오히려 있잖아요. 더 불편한 게 뭔지 아세요? 아, 테페스님 감사합니다.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회사에 엘리트만 있으면 더 힘들어요. 대기업 버티기 힘든 게 그런 거야. 다 잘하고 다 엘리트니까.
예. 네. 오히려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게더 낫습니다.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 수습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럼 내가 웬만하면 욕먹을 일이 없어. 그 사람들이 욕받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욕먹을 일도 없고, 회사의 신인도도 올라갑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회사에 좀일 못하고 실수한 사람 있어도 그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네. 오히려 내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김동님은 그 기회를 잡으셨고,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군소리 안 하고,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그러니까 시킨 대로, 이것저것, 예, 네. 다 받아서 열심히 하시면, 김동님이 바라는 인생 살수 있어요. 저는 김동님 응원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김동님. 괜찮아. 이제부터 안 하면 돼. 아무튼 이렇게 고민 사연 보내주신 김동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